대구 도시마천 신천에 야외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작년까지 이동식으로 운영하던 데서 올해부터는 고정식 물놀이장으로 새로 조성됐습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발표한 이후 안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아직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시설이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도심을 흐르는 하천 신천에 야외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으로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고정식 워터파크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하는데 이번 장마가 지나야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봉교 상류 신천둔치에 새로 조성된 야외 물놀이장. 하천 물놀이장으로는 처음으로 파도풀을 조성했고 어린이 전용 유수풀과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시설을 갖췄습니다. 주변에는 약 6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 속에 숲공원도 조성합니다. 지금은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심은 나무들이 10년 뒤가 되면 이제 크게 자라서 신천 전체가 아름다운 도심의 숲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천 야외 수영장은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온 이동식으로 운영돼 왔고 작년 여름 집중호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등 안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시민들의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 형식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하루 3회 이상 여과기 운영과 수중 청소기를 가동해 수질 관리를 하고 안전 관리를 위해 수상 안전 요원 30명 포함 63명의 직원도 배치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지난 10일 개장해 다음 달 25일까지 47일간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 탓에 개장 초기 이용객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이후 폭염이 예보돼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료는 어린이와 유아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MR은 쉽게 말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인데 환경단체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상용화된 적이 없는 시설이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군위 첨단 산업단지 내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17일.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대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 주민들은 살아야 안 됩니까? 주민들부터 먼저 내보낸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 환경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줄곧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상용화한 적 없는 실체 없는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의 전력 공급용이든 뭘 하든간에 해야지 말이 되는데 아직 원자로 조차도 안 돼 있고 사진을 일단 찍어두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치욕으로 쌓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미국의 유타주가 SMR을 지난해 폐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발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실증이나 사업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SMR이라는 것을 전력계획에 용량까지 명시해서 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구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지하 40m의 것을 합니다. 그 상부는 그 SMR을 운용하는 회사 건물이 들었습니다. 낙동강으로 그 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항률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위험도가 10분의 1입니다. 사고 날 확률은 10억분의 1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위가 적정 부지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 이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방송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새시대 미래교육을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석 달 동안의 기록과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두 대학교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BTV 대구방송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이 하나의 명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1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지역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대구광역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BTV 대구 뉴스 덕분에 대구 직업계 고등학교의 우수함이 제대로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시대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 대비 2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측은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들까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묻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창도 북적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평가했고, 재학생들은 BTV 뉴스를 통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수업을 통해 촬영 편집 기술을 배워 단편 영화 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라는 학교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새시대 미래교육은 산업 현장에 뛰어든 졸업생도 만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현업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새시대 미래교육 보도 이후 달라진 학교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BTV 대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특성화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런 학교는 누구한테 뭐 추천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번 직업계 고등학교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교육계 안팎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BTV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그리고 실습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무 잘 방영을 해주셔서 이제 시민들께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BTV 대구 방송에서 이런 학생들의 모습과 학교를 많이 촬영해서 홍보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쩌면 직업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기획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않는 학생이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일변도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이번 BTV 대구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고 최고! BTV 대구 뉴스 감사합니다. 와!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한국전쟁 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 징집돼 전쟁터에 나갔던 소년병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진화위는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징집됐던 소년병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국가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집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7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 징집돼 군번을 받고 현역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박태승 전 소년병 중앙회장, 장성건 등 5명의 소년병 전우들과 함께 1년 4개월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6.25 참전 소년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화위가 오랜 기간 조사 끝에 마침내 이 사건을 과거사 정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강제징집돼 국가수호에 공헌했고 무력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소년병들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과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년병에 대한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미봉책입니다. 국가 배상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거든요. 참전 소년 소녀병 어르신들이 약 3만 명이고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2천에서 3천여 명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번에 진실 규명이 됐습니다. 특히 소년병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인 미성년자 강제 징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됐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이다.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국가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유엔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사건을 현행법으로 소급하거나 국제규범을 원용해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위법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모호한 판단. 이에 소년병들은 입법을 통해 소년병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눈물 많이 흘렸어요. 과거사 갖다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희발 모형하면 참안게라 6.25 참전하고 6.25 소년병들 꼭 한번 모형만 그 돌아보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국가를 위해 싸운 어린 소년병들이 아흔이 넘은 늙은 소년병이 되어선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P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서 22년간 운영해온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았었죠. 달서구 월성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마련된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 건물 밖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캠페인을 벌입니다. 22년간 36만 명이 찾았던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월성동 한가운데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154제곱미터 규모로 체혈 침대 7대, 혈장 성분 체혈기 3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반경 1km 이내 유동 인구라든지 교통, 상권, 건물의 신축 정도, 체혈 공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달서구 지역의 헌혈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문을 열고 운영한 지 한 달, 헌혈자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하루 평균 헌혈자는 38.3명으로 개소 첫 주보다 12명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제가 한 헌혈이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헌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하루 평균 헌혈자 수 4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신혈성 헌혈의 집은 1목표 한 40명을 해서 연간 13,000명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대구 시내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과 8월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 등 요인으로 인해 매년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헌혈을 해주시고 가면 이 헌혈 행기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모두 헌혈을 많이 해주세요. 한편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의 공식 개소식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용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IT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시장 내 방문객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방문객의 동선과 혼잡도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서 상인들에게 귀중한 영업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모인 이들로 가득한 곳. 용인중앙시장에서 열린 별빛마당 야시장 축제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열린 축제엔 15만 2,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행사가 시장의 마케팅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방문객 숫자는 물론 동선과 인기 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골목에 어떤 업종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활용해서 동선까지 파악이 돼가지고 앞으로 야시장이나 각종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건 시장 곳곳에 설치된 이른바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덕분입니다. 휴대폰 정보 일부를 활용해서 일대를 지나는 이들의 수와 동선, 혼잡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용인시는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전통시장 마케팅과 지역 관광 등에 활용한다는 포부입니다. 유동인구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용 앱도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 앱 개발하는데 그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장 마케팅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2026년까지 용인중앙시장 일대를 이른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의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참전 소년병 진실규명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6.25 참전 소년병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국가가 하지 않고 있다며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진실화해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참전 소년 소녀병 지원 3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구 공공의 빈 대구로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구로 대리운전은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15%로 책정하고 수수료 외에 별도의 가입비나 프로그램 사용료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모집 열흘 만에 8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이용 시민들에게는 첫 이용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대구로페이 결제 시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용리와 창칠리 경로당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성군에는 현재 341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운영비와 냉난방비, 건강기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글쓰기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매달 정해진 주제에 맞게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거나 독창적인 생각을 정리한 글을 작성하면 도서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고향 올레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인구가 아닌 한 달간 지역에서 사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가된 수치로 전년 대비 과세 대상 주택이 4만 2천 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대구방송은 석 달 동안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색을 소개하는 새 시대의 미래 교육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기회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많은 이점과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향해 뻗어나갈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대구방송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보도에 힘쓰겠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